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상당히 강도 높게 가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압박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미국 국민들과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미국 내의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90일짜리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90일마다 갱신을 통해서 중국과 무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전면적인 통제는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하지만 한 기업에게만은 상당히 강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텔과 퀄컴에게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했고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보다 먼저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더 이상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플레이스토어나 지메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중국 내수용 제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 내수용 제품에서는 중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구글에 대한 미디어 컨텐츠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중국 내수용 제품에는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화웨이는 중국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포나 비보 그리고 샤오미가 화웨이의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화웨이가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된 이유는 유럽에서 판매량이 높았기 때문인데 중국이 아닌 나라에 출시하는 모델은 플레이스토어를 포함한 구글의 서비스가 있는 글로벌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화웨이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를 대비해서 2012년부터 자체 OS를 준비 중이었다고 알렸습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 중이던 리눅스 기반의 자체 OS인 흑멍을 모바일 OS까지 확대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화웨이는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위인 제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제조사이기도 한데요. 구글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제조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다는 것은 구글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웨이의 제품이 판매 금지가 된 것은 화웨이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의 부재로 인해서 유럽 시장에서 기존의 화웨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이탈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에 출시된 P30이나 폴더블 스마트폰인 메이트X에는 안드로이드가 유지가 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업데이트는 끊길 것으로 보이고요.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은 자체 OS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